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어? 어? 장재근 선생님, 장재근 선배님 아니세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코스가 우리 한국의 장재근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결승 지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쭉쭉 받았습니다. 장재근 과연 1위로 들어올 것이다. 1위를 힘차게 들었습니다. 1위로 들어왔습니다. 금메달을 또 하나 안겨주는 장재근 선수입니다. 따님들에게 환호의 삼려하는 장재근 선수입니다. 위로 올리고 위로! 1, 2, 3, 4! 자, 움직이고! 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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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그래 이상하게 이 큰 데서 혼자 운동하고 계셔가지고. 들어올 때 여쭤봤는데 네. 선수촌 아, 네, 촌장님이시라고. 그렇죠. 저는 선수촌장으로서 지금 1년 2개월째. 아, 우리 세대는 선수라고 그랬는데.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가 처음 오신 겁니다. 아~ 외부에서요? 외부에서 외부인? 예능으로 이렇게 하는 아~ 프로그램이 아~ 처음 온 거고요. 네. 식당도 최초로 공개됩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걸 미션을 받았는데 인원은 500명이고 11시 40분에 특식 네. 백종원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한 80일 정도 파리 올림픽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 좀 선수들이 지치죠. 많이 지치고 멘탈도 많이 깨지고. 야, 꼬대야, 꼬대야 돼, 꼬대야 돼, 꼬대야 돼. 뭔가 지금 조금 지쳐가고 있는 시기에 뭔가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참 좋겠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 보면 여러 가지 프로들 그 음식 프로 보면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과감하고 굉장히 승부욕도 많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비록 종목이 다를 뿐이지 그런 고수가 음식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뭔가 전달을 해준다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진짜로 의뢰받고 되게 안 오려고 해도 왔어요, 진짜.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식단은 선수촌 식단이잖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또 저 제작진 우리한테 식단까지 보여줘갖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들어서 뭘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선수들은 네. 바깥 음식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음식은 좀 덜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인 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극적인 거. 약간 하루 치팅데이 느낌으로 하신 분들 그렇죠. 아, 가끔씩 네, 그런 거. 하루 정도는 치팅 네, 하루 정도 스트레스 푸는데 운동 맞지? 너, 운동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좋다. 약간의 자신감이. 음식 냄새가 나요. 벌써. 너는 후각이 좋다. 최초 공개 식당입니다. 자 식당 최초 공개. 야. 들어오세요. 오 이제 어유 우와 그 정도야? 우와 와 엄청 크다 우와 자신감이 완전히 가라앉는다. 아, 호텔 뷔페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요. 호텔 뷔페. 야, 웬만한 뷔페보다 훨씬 크네.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최고다. 와,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한식에 있나 봐. 이게 마라탕. 소바노. 아 여기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야, 우유는 어디서 났어? 저는 챙겼죠, 제가. 저기 이제 끝에 있어요. 시리얼도 있어? 시리얼도 있고 오트밀도 있고. 이거 웬만한 뷔페보다 훨씬 좋아. 다 갖고 왔어, 다 갖고 왔어. 야, 장난 아니다 지금. 와,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야 미숫가루 진짜 맛있어. 아니, 설탕도 넣고. 네. 김치에 비유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못 나가? 네, 제 분위기 못 나가? 못 나갑니다. 야 이거 진짜. 야 유린기도 바삭바삭하다. 네. 야, 이거 간이 다 괜찮은데? 뭐 선수들 식단이라고 막 양념을 적게 넣고 이런 게 아니네. 나는 약간 기대하기는 좀 슴슴할 거예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선생님. 여기서 제일 슴슴한 건 밥입니다, 선생님. 나물밥. 고수 맛있다. 아, 갈비도 맛있잖아. 어떡하지? 좀 덜 자극적인 맛인데, 그래도. 저희 또 이제 저희들은 가면 또. 근데 맛이 다르긴 해요, 확실히. 아, 다 맛있네요. 아, 큰일 났네. 아,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유. 국가대표 영양사 씨님이시네, 그러면. 태극마크. 와. 어? 백종원 거리는 뭐야? 아니, 우리 선생님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사실 우리 때는 포차의 닭발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아, 그 네. 닭발을 먹기 위해서 그 양은 냄비 같은 거에 그거 기가 막혀요. 우리 닭발은 선수촌에 있는 저기 진종호는 되게 좋아하는데. 뭐 다른 요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선수촌에서의 닭발은 신기하다. 아, 네, 형님 진짜 족발 진짜 잘하세요. 제가 약간 사석에서 먹어봤는데 족발밥 같은 거는 맛있지. 내가 족발밥 동남아식 족발밥. 와, 맛있겠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족발밥 맛있어. 그거를 아예 그냥 그거 먹으러 입으러 가는 사람도 많잖아. 아, 족발 너무 먹고 싶다 또. 근데 닭발은 약간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럼 아예 역으로 네. 역으로 좀 일반화된 메뉴로 네 그래서 아니면 운동선수 있으니까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루는 서민 음식 같은 거 선생님 너무 많이 잘하시니까 족발 색깔 나온다 이제. 어우 술 땡긴다. 아 이제 오신다. 콜라겐도 듬뿍. 콜라겐도 듬뿍.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야 빨리 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뭐야 5kg 먹기로 50kg 해당하면 15 되는 이게 하나에 5kg 두 개 10kg인가? 킬로그램 나와 있냐? 5kg 또는 10kg 양을 보니까 이제 알겠지? 예, 이게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데였지 잠깐만 됐어 됐어 안 들어가겠네 때려 죽여도 그치? 하나 당은 안 되겠죠? 하나에? 징그럽다 아 이거 해먹을 거 생각하니까 좀 설렌다 이거 어 이거 진짜 맛있잖아 이거 여기서 물로 헹그나 봐 아 됐다 이제는 소 둘로 나눴네? 선생님 하는 그 중에 너무 많이 빠가지고 맞아 힘물 빼기가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잘했다 잘했어 예 약간만 세워 좀만 더 더 약간만 기울어놓고 전물 틀어놓고 가면 돼 우리가 됐지 선생님 수도꼭지 좀만 더 이쪽으로 됐어 아 이제 틀려야 지금은 세게 틀어 한번 쏟아 완전히 쏟아버려 어 뚜껑 잘 나갑니다 선생님 아. 그쪽 소스로 오니까 이제 3분의 1씩 삶아도 돼 그리고 건져내고요 선생님 어. 안 볼게 바닥에 눌러붙이면 안 됩니다 예. 와 그거 한번 뒤적거렸다고 지금 다시 끌어오르는 거 봐라 오 마. 하나 꺼내봐 으아 됐어 됐어 불 꺼 불 꺼 다 스페 스톱 으아 좋았어 자 이제 건져 퍼포먼스 카운트 오 우와 좀 더 오 색깔도 어 색깔도 달라지기 시작했어 아이고 태닝이 잘 됐네 아니 벌써 냄새가 달라요 지금도 아까는 막 누린내 많이 났는데 지금 구수한 냄새 나지 네 야 빨리 씻어가면서 옮겨 옆에 칸으로 옮기면 돼 옆에 칸 바로, 씻어서 여기다 담아서 이걸 한번 닦아야 돼 세제 필요 없죠? 아 필요 없죠 세제 필요 없죠 야, 칼빈! 야, 칼빈! 아, 또. 엉덩이 왜 이렇게 주저앉은 거야, 이거? 네. 거의 뭐 체리나 팬티인데, 뭐. 완전히 쓰리포인데? 야, 저 밑에 칼빈! 예. 부탁해요. 어 깨끗했어 야. 앞으로 마무리는 켈빈이 하는 걸로. 아 내가 켈빈이 됐구나. 대쉬. 오케이. 둘, 열, 스물, 서른, 마흔, 오십. 예. 네. 아 좋아 이제. 아. 팔까지 들어가는 줄 알았네. 헷갈려 이제 내 팔 보면 내 팔이랑 거기도 너무 흡사해 두 개 다 가운데도 앉혀 다 오케이 니들이 좋아하는 거 니가
꿀. 한밭이 등대. 이게 뭐냐면 족발 삶은 시간장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끓여서 족발 싹 꺼내고 남는 국물을 정제하면 이렇게 시간장이 되는 거야. 엄청 많아요, 선생. 와, 벌써 먹고 싶다. 파이어. 와, 야 미친다. 야, 족발 냄새가. 아, 그냥 엎었는데 확 올라오네. 아, 족발 색깔 나온다 이제. 이거 내일 2시간만 더 끓이면 되겠다. 1시간 반, 2시간. 아직 못했어요. 어디 가서 신고 좀 해주세요. 노동청. 경찰서에. 와, 9시가 진짜 다 됐네. 어, 뭐 괜찮은데? 그치? 네.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